부분들이 모일 때 발휘되는 힘. 모든 새로운 생각의 원천은 똑같다. 모든 생각은 다 똑같다. 망이 있다, 망, 네트워크. 뇌 속에 신경세포에 망이 있어. 그리고 그 망은 달라져. 갑자기 전류가 흐른다. 익숙하지 않은 패턴으로. 이게 동격이야. 그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 뭐냐면은 전류의 떨림이야. 세포의 회로판 전체에 걸친 전류의 떨림이다. 예상치 못한 지금 그거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의 망은 충분하지가 않다. 때때로 창의적인 문제는 창의적인 문제 너무 어려워서 쏘대시잖아. 너무 어려워서 그 창의적인 문제는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연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이미지 상상력을 함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어렵잖아.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면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답은 도달합니다. 답이 풀어낼 수가 있다. 오직 뭐뭐할 때 우리가 콜라보레이트 협력할 때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것은 뭐 때문이다? 그룹이라는 것은 단지 합쳐진 모임이 아니다. 개인적인 재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기회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인데 의미상의 주어,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초과할 기회이다. 즉, 뭐냐면은 생산할 기회이다. 더큰 무언가를 생산할 기회이다. 뭐보다 누군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게 목적어가 생략이고 목적보호가 이렇게 있는 거야. 목적어는 뭐겠어? 앞에 겹치니까 생략을 해줬겠지? 이거 something이라고 보면 돼. 다시 한번, 누군가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회이다. 자, 적당한 사람들이 합칠 때, 그리고 그들이 협력할 때, 올바른 방식으로 협력할 때, 이제 주절, 발생하는 것은 종종 느껴질 수 있다. 마법처럼. 하지만 그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왜 어떤 그룹이 그 이상이 되는지, 그들의 부분의 합보다 이상이 되는지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뭐야? 같이 협력하니까. 같이 모으니까. 올바른 속담이 뭐겠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게 지금 주제지, 지금. 사람들 협력하면 더큰 힘을 발휘한다. 요게 주제야.